돌리와 친구들.
돌리와 친구들은 보물찾기를 하러 나섰어요. 보물이 바로 여기 있나 봐요. 아니, 이런 해골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건 돼지 마녀의 요술이에요. 계획이 필요해. 도미가 말했어요. 개구리는 해골들의 주위를 돌렸어요. 먹혀들었네요. 이런 유령 동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판다가 말했지요. 응? 돼지 마녀의 묘약. 좋았어. 돌리가 먼저 마셨어요. 와,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타미 차례. 타미는 아주 잽싸게 빨라졌어요. 판다는 뭘 갖게 될까? 판다는 힘이 아주 세졌네요. 밖을 지키는 해골들. 우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타미가 말했어요. 동굴 유령. 우리는 무찌를 수 있어. 돌리가 말했지요. 아니, 해골들을 어떻게 무찔렀어? 돼지 마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기다려봐. 난 항상 만약을 대비한 수단이 있지. 판다가 잘 처리할 거예요. 바깥에서 하는 놀이는 정말 재밌어. 이런, 판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지만 타미는 어디 갔죠? 타미가 사라졌어요. 자니, 도와줘. 타미가 사라졌어. 발자국을 따라가면 동굴이 나와. 자니가 말했어요. 여기 안은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해. 타미를 찾아야만 한다고. 아니, 이런 동굴 유령? 유령이다! 뭐? 근데 타미였네요. 재밌는데, 타미? 하지만 자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덤불 속에 숨자! 돌리가 말했어요. 어디 갔지? 자니가 갸우뚱거렸어요. 아야! 뭐? 원숭이? 정말 짜증나는 녀석들. 그만 싸우지 마.
자니, 조심해. 밖에서 빵빵거리나? 조니? 조니가 소방관이 되었어요. 정말 멋진 소방차야. 우리 한 번만 태워줄 수 있어? 돌리가 물어보네요. 당연하지. 조니가 답했지요. 모든 게 취소돼 버렸네요. 고슴도치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볼까요? 고슴도치는 뭐든지 잘하는 만능사입니다. 자니가 긴급 구호를 받은 것 같네요. 어딘가에서 불이 났어요. 얼른 빨리 갑시다. 드래곤 아빠가 재채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또 불이 붙어버렸네요. 하지만 조니의 물호수가 아주 강력한 물을 뿜을 수 있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꺼졌네요. 창문 하나만 남았네요. 휴, 해냈어요.
조니가 정말 잘 싸워주었네요. 드래곤 허그 너무나 귀엽죠?
Mm-hmm.
Yeah.